자꾸 따라와요? 나도 안 따라가고 싶거든. 근데 할머니가 자꾸 따라가라지 않냐. 학교를 가는지 마는지 감시하래잖아. 날 여기 데려온 의도가 뭐예요? 의도? 무슨 의도? 아무런 의도도 없다고요? 정말? 정말 내가 아들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날 여기 데려왔다고요? 그렇게 아빠가 착해 보이진 않는데. 내가 의외로 무지하게 착하거든. 우리 외갓집 부자인 거 알고 혹시나 유산이나 받을까 해서 데려온 거죠? 그랬다면 실망하겠네. 엄마가 나 낳았다고 외가가 전부 이민 가면서 소식을 확 끊었거든요. 어쩌냐? 학교 나가지 아들. 근데 말이에요. 우리가 정말 친부자 지간일까? 눈, 귀, 얼굴형 전부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지 않았어요? 혈액형이 뭐예요? AB. 신장인 검사 한번 해봐요. 너 목에 점 있어? 우리 엄마랑 나랑은 같은 위치에 점 있어. 너도 있어? 아니요, 전혀. 맞네, 내 아들! 그러지 말고 친자어인 검사 한번 해봐요. 아, 너네 엄마가 내 사진 보여주면서 아버지라고 그랬다며? 아냐? 그럼 된 거지. 친자하기는 무슨 귀찮게. 아, 그거 돈 들 거 아냐? 아, 돈이 들어도 할 건 해야죠. 맞아, 내 아들이야. 응? 나도 이렇게 뵀거든, 너처럼. 뭐 없고? 똑같은 것들 둘이가 바닥에 침이나 뱉고 깡패나 깡패 아들이나 뭐 똑같네. 학교 갈 거지? 딴 데로 안 가고. 대체 쟤는 왜 저지른 거예요? 전과자는 왜 된 거냐고요? 아빠? 차라리 없는 게 낫지.